미국에서 핏불테리어가 연이어 사고를 일으키면서 한국의 진돗개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핏불테리어는 공격 본능이 강한 기질을 타고난 견종으로 오랫동안 투견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그리고 맹견 규제법이 없는 미국에서는 제어가 어려운 핏불의 공격력 때문에 사고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ABC 13 뉴스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산책을 하던 남성이 목줄이 풀린 상태로 접근해 온 핏불 두 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인근 CCTV에 담긴 영상을 보면 목줄도 없는 핏불 두 마리가 이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그는 도망가려다가 개들에게 공격당하며 결국 바닥에 쓰러졌고 이웃 주민들이 달려나왔는데요. 은퇴한 휴스턴 부보안관 출신 이웃 레빈이 달려와 총으로 제압한 후에야 상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9.11에 신고한 뒤 레빈은 그날 본 핏불테리어들에 대해 누군가 개들에게 화약을 먹인 것 같았다. 이렇게 사악한 개는 본 적이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도 한 여성이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받고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핏불테리어 관련 사고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 CNN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택배기사 스테파니 론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집 앞에 나와 있던 19세 소녀 레이는 거리에 혼자 있는 핏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핏불은 친근하게 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레이의 집에서 반려견이 나오자 핏불은 갑자기 그 개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는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핏불은 무섭게 짖으며 반려견을 물기 위해 달려듭니다. 겁에 질린 레이의 도와달라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택배기사 론치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즉시 달려와 핏불 앞을 막아섰고 론치가 몸을 던져 핏불을 가로막는 사이 레이는 반려견과 함께 집안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론치는 비명을 들으니까 내 아이가 생각났다며 내 아이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론치가 택배 배달을 하면서 많은 핏불테리어를 만났고 예상치 않은 공격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독일, 영국, 호주, 덴마크, 스위스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매니토바주에서도 핏불테리어를 맹견 규제법으로 관리하며 수입과 사육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에서 핏불테리어와 그 연관된 종의 개를 5대 맹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외출 시 의무적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핏불과 고양이를 함께 키우면 핏불냥, 양아치로 자란다는 인증샷이 나올 만큼 미국에서 핏불이 사나운 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핏불을 다 지지겨 놓을 만큼 용맹하면서도 충성심이 높은 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진돗개를 말하는 것이죠.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진돗개를 키우는 한 부부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데 진돗개는 놀라울 정도로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평소에는 지짐도 없고 순해서 용감한 줄 몰랐다가 놀라운 일을 겪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8개월 된 진돗개 보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책 도중에 주인도 없고 목줄도 하지 않은 핏불테리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개처럼 우리 옆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달려들었고 우리 보보의 목덜미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순간 보보는 몸을 돌려 핏불테리어의 목을 치고 들어가 빠르게 공격했습니다. 핏불테리어는 진돗개의 힘을 직감했는지 갑자기 몸을 낮춰 주변을 돌았습니다. 보보가 경고를 하듯 큰 소리로 짖자 결국 핏불테리어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핏불테리어는 투견을 목적으로 키워진 견종이기에 진짜 싸움이 붙었거나 전투력을 비교해보면 진돗개가 이길 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곁에 있던 진돗개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용감한 개를 키우려는 미국인들은 모두 핏불이 아니라 진돗개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진돗개는 국내에서 비판 아닌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유는 바로 진돗개의 공격성 때문이었습니다. 진돗개를 직접 키우지 않고 주변에서만 본 사람들은 개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기분 나쁘게 한다. 말을 잘 안 듣고 공격적이며 사납다. 개가 사람 같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돗개 훈련 방식이 일반적인 개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진돗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견종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교배해서 만들었고 계획과 목적을 위해 키워왔으며 그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훈련 성과에 따른 복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돗개는 계획과 목적을 두고 번식시킨 견종이 아니라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의도적인 훈련을 시켜오지 않았기에 일반 견종과 훈련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돗개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인간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게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진돗개를 키워본 사람들은 사람 같은 개,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명령도 강요도 보상도 필요 없이 인간이 개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모든 것을 진돗개 스스로 터득해 깨우치는 특징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돗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특성에 맞추어 제대로 된 훈련을 한다면 전 세계 어떠한 견종과 비교해서도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한 반려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해외에서는 이러한 진돗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노력해서 진정한 반려견으로 받아들인 뒤 보인 놀라움에 진돗개를 자랑하는 애견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도는 지능이 높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명령도 빠르게 배웁니다. 하지만 영리하기 때문에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 진도는 완벽합니다. 그녀는 훈련하기도 쉬웠고 사랑스럽고 재밌습니다. 우리는 진돗개를 강하게 압박하며 키우지 않았습니다. 진도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존경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 완고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진도 3마리가 시베리아 호랑이를 쓰러뜨렸다는 전설을 듣고 입양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좋은 사냥개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인에게는 순종하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집을 비우면 진도는 절대로 앉지 않고 서서 주변을 경계합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긴장이 풀리는지 누워서 잠을 잡니다. 진도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으며 최고의 견종이라 자부합니다. 진도는 정말 사랑스러운 개입니다. 실내에서는 배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를 키우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들이 키우는 진돗개가 최고라고 말하는 많은 해외 애견인들의 글을 보면 세계인들이 진돗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충직하고 사랑받는 존재인 진돗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개로 취급받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돗개 혈통 보존과 토종개 복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천직으로 여기던 경찰관을 사직하고 진돗개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한국진돗개연맹 김세훈 총재는 내가 진돗개를 사랑하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국에서 열리는 유명 진돗개 대회에서 모두 57차례나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우수혈통의 진돗개를 발굴해 기르며 교감하는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견종 세퍼트는 이미 벤츠보다 더 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일본의 견종 아키라는 혼다 자동차를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진돗개가 국제 애견 시장에 진출해 현대나 삼성보다 더 큰 국위 선양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진돗개의 고유한 용맹성, 충성심, 청결성 등 독특한 견종 특성을 세계 시장이 알아본다면 높은 상품 가치를 갖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진돗개를 원하는 개로 교배 번식시킬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 총재는 이러다가 아메리카 진도 또는 영국 진도가 국제시장에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고유문화재산인 진돗개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달고 세계시장에 진출해서 널리 알리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